선입견과 편견.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. 이 두 마리의 개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. 그저 웃고 흘리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.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. 그래도 가볍게 이야기해서 선입견과 편견이지 사실 이것들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.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.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. 개 이름이 좀 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.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.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상대를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. 이 개의 애칭은 일견이라 합니다. 일견을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억누르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일견을 키우시면서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끔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짓말보다 더 나쁜 말은 빈말이라고 했던가요? 그 빈말 속에 진실이 가려져 오해란 것이 생기고 그 오해란 것이 또 다른 선입견과 편견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 결과 인연을 악연으로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말씀.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.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.